기상청에서는 해넘이 해돋이 및 연휴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15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 계획과 소원을 비는 해넘이 해돋이 여행 계획 많이 세우시죠? 연말 연시를 맞아 기상청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주요 해넘이 해돋이 명소에 대한 상세 날씨 서비스를 1월 4일까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여행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마지막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해넘이 해돋이 및 연휴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8일 기상청에서는 해넘이 해돋이 및 연휴 기상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기 어렵겠고 2016년 1월 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동해안은 수평선 위에 놓인 다소 두꺼운 구름 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해넘이 시각은 12월 31일 오후 5시 23분, 해돋이 시각은 2016년 1월 1일 7시 47분입니다. 이상 날씨온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